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의 숨겨진 조력자들을 만나 힐스테이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힐스터뷰의 첫 번째 게스트로 현대건설 설계팀의 박영현 매니저님. 설계팀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힐스테이트의 영혼을 불어넣는다 할까요? 사업주가 본인이 갖고 있는 대지에 맞게 기본 설계안을 이제 구상하게 되는데, 그 기본 설계안을 구상하는 설계사들은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힐스테이트 상품들을 진짜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사업주나 이제 저희 사내 기술이나 디자인 부서들 사이에서 카운터파트로서 이제 여러 디자인이나 기술 관련 의견들을 이제 협의하고 이제 사업주의 설계안에 이제 반영시키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팀이 디자인을 하는 부서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설계팀이라고 하면 뭔가 이 공학적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이제 역량 뭔가 협의해서 약간 소통하는 역할인데, 기술도 좀 알아야 되고 디자인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어쨌든 기본적인 저희의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디자인 역량이거든요. 저희 설계팀이 이제 주차장 규모에 관한 사항이나 아니면 각종의 조망이나 일조량들을 약간 고려한 뭐 동배치들을 좀 검토한다든지, 뭐 이런 약간 구조적으로 약간 중차대한 것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하고요. 진짜 디자인 특화 부서처럼 뭔가 컬러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마감재를 선정한다든가 뭐 이 정도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진 않고요.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설계 검토 의견들을 주로 낸다. 네, 설계팀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공동주택, 뭐 힐스테이트나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세요? 설계라는 게 사실 그냥 기술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사람과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커뮤니티가 단지 내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있을 이동수단의 이제 혁신으로 인해서 주거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원하는 기능들이 점점 다양화되잖아요. 다양화된 기능들을 어떻게든 잘 수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기본적으로 집이 이제 넓어야 되는데, 그 집을 넓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면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넓게 제공을 해드릴 것인가를 요새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서비스 면적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고객님들이 실제로 분양하는 공간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지불했던 금액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이제 그 면적만큼 이제 주거 공간이 되는 거니까. 예. 저희 설계팀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는 그렇죠. 힐스테이트 사람들의 뭔가 이런 공동체라든지 힐스테이트에서 더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 전기차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변화에 따라서 로드맵을 저희 내부적으로 세워서 전기차 충전 부의 개수를 점차 이제 늘려나가는 로드맵까지 계획하는 식으로 뭔가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힐스테이트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화 기술들이나 특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뭐 H오토존, H클린팜 설계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협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 뭔가 이 설계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좀 유독 좀 특이한 인구 구조를 앞으로 가지게 될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령화라는 게 이제 저희의 확실한 키워드가 앞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에 살면은 이제 내가 저절로 건강해지는 집을 만들면 어떨까? 이제 온라이프 케어 하우스라는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에 살기만 해도 자기 몸에 맞춘 개인의 유전자 분석에서부터 AI 진단, 그리고 그 맞춤형 수면 솔루션이라든지 식단 솔루션, 운동 솔루션, 뭐 이런 진짜 살기만 하면 저절로 건강해지는 집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설계팀이 생각하는 힐스테이트란? 사실 설계팀이 아니고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진심이 많이 담긴 주거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팀 모토가 비더프로거든요. 이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 힐스테이트를 이제 설계하고 있거든요. 많은 진심이 담긴 주거 명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설계팀 박영현 매니저님과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